서비스만 느껴. 서비스. 자, 서비스. 그냥 서비스 만듭니다. 자, 이름은 마이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오케이 할게요. 익스포티드. 이거 다른 앱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건 사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냥 빼겠습니다. 피니쉬. 자, 서비스 만들어졌고요. 바인드를 시킬 거예요. 바인드를 시켜서 UI를 얻을 수 있게 할 거고, 그다음에 시작. 자, 얘는 온 스타트 커맨드가 호출이 되거든요. 스타트 서비스로 시작이 되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오래 걸리는 처리가 이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자, 이런 동작인데 이 로직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스레드 슬립은 빼야 되고. 자, 우리 처음에 익스큐터 프래그먼트에서 작업한 게 메인 뷰 모델에 있었나?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넘버 레파지토리를. 넘버 레파지토리를 활용을 해서 코드를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넘버 레파지토리를 일단은 얘가 만들어질 때 레파지토리는 new 넘버 레파지토리 여기에 필요한 게자앱 어플리케이션 get 어플리케이션 점 앱에 익스큐터 서비스 이거 익스큐터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참고로 익스큐터 서비스로 뭐 상관없습니다. 자, 서비스하고 메인 핸들러가 필요하죠. 핸들러 메인 핸들러 메인 왜안 나오죠? 아, 퍼블릭 다른 패키지에 있어서 그래요. 메인 핸들러 그다음에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얘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뷰 모델에서 얘를 롱 태스크 요거를 그대로 좀 사용을 하는데 롱 태스크 하면서 여기에서 UI를 퍼블릭으로 할게요. 프로그레스 라이브 데이터 그냥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라고 할게요. 인티저 해가지고 프로그레스 라이브 데이터 이렇게 해놓고요. 뮤터블 0 넣어놓고요. 여기서 롱 태스크 여기서 포스트 밸류에서 아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쵸?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자, 여기 리턴은 서비스 될 때까지 안드로이드 영상 보시면은 다 설명돼 있는데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서 스타트 스티키 컴패티빌리티 스타트 스티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 요거는 될 때까지 안드로이드 서비스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두시면 돼요. 별일 없으면 그 다음에 동작할 거고 근데 포그라운드로 실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포그라운드로 그래서 노티를 띄워야죠. 노티 띄우는 코드가 어디 있었나? 잡 서비스 여기서 노티 띄우고 있죠. 자, 복사해 올게요. 다 복사합니다. 노티 코드 밑에다 복사하고
자, 채널 아이디. 채널 아이디. 채널 아이디. 똑같이 해도 되고, 다르게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하죠. 그리고 매니저,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자, 요거 초기화는 어딘가에서 해야죠. 여기서 할게요. 자, 노티 아이디 다른 걸로 할게요. 200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겹치게. 자, 요거는 포그라운드 서비스라고 타이틀 이름은 바꿀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 서비스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노티피케이션 채널 만들고 노티피케이션 만들어서 자, 요거 복사할게요. 만들어서 0하고 저 오래 걸리는 일 시작하기 전에 스타트 포그라운드 실행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 아이디가 지금 아까 2000번 했죠? 2000번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포그라운드 서비스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포그라운드 서비스 프래그먼트에서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여기서 실행을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스타트 서비스를 해야 돼요. 스타트 서비스. 근데 얘는 컨텍스트가 아니니까 스타트 서비스가 안 되겠죠. 뭐 require activity 해가지고 현재 액티비티에 스타트 서비스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foreground 서비스로 실행을 할 거기 때문에 foreground 서비스로 콜을 하고 intent 여기에는 get require context 그 다음에 my service class 자 start foreground 서비스가 API 26부터 지원을 해요. 26 이상에서 오레오 이상에서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 전에는 여기는 그냥 스타트 서비스였죠. 그래서 요걸 쓸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쓸수 있게 호환성 API를 찾아봅시다. 컴팻 아마 컨텍스트 컴팻에 있을 거예요. 컨텍스트 컴팻 스타트 포그라운드 서비스 있죠. 컨텍스트하고 인텐트 주면 되네요. 컨텍스트하고 인텐트 인텐트 복사 이렇게 주고요. 얘는 지우고 네,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알아서 분기 타가지고요. 26 이상에서는 요거 실행하고 그 이전에는 그냥 스타트 서비스를 실행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레오 이상에서 변경된 점을 적용을 한 거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일단 잘 되나 보죠. 서비스에서 스타트하면 죽었어요. 포그라운드 서비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로그캡 보면 자, 여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 널 포인트 익셉션으로 이거 자꾸 죽네요. 여기서 요거를 못 갖고 온다고.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하죠. 일단 되게 만들고 네, 또 죽었어요. 자, 여기서 널 포인트 익셉션 어플리케이션 못 갖고 오네. 여기서 못 갖고 오네. 자, 여기서 안 갖고 오고요. 여기서 할게요. 생성자에서 안 하고 생성자가 호출이 안 되나 보네. 일단 안 줄게. 아, 네, 안 죽어요. 일단은
네, 요거 실행됐는데, 아, 우리 UI 업데이트 처리를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고, 일단은 여기서 show notification progress 요 데이터 값 그대로 전달해 주게 만들고 프로그레스로 확인을 좀 해보죠. 네, 잘 되고 있죠. 얘도 포그라운드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렇죠? 다 끝나도 안 날아가요. 이게 작업이 이 안쪽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안쪽에서 끝나는데 사실 이제 작업이 끝날 때 스탑 서비스를 호출을 해줘야지 포그라운드 서비스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콜백에 동작의 끝을 알려주면 좋아요.